언제 어디서 인수위를 꾸리실지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는 이제 당장 인수위를 구성하셔서 차기 정부 출범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입니다.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. 이 과정에 더 열심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것이 아니고 애정을 가진 비판은 북한 사회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 분만 질문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. 2007년 12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. 이쪽 좀 보여주세요. 일단 당선이 된 거 일단 기쁘게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영광에 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10년 동안 많이 좀 잘못된 것들을 이번에 바로 잡아서 좀 우리가 선진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